일어나서 회사 가기 전에 머리 감고 지금 7시 27분 30, 40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머리 감으면서 이거 먹읍시다. 이게 뭐냐면 고구마인데 에어프라이어 이게 돌린 거예요. 얼마나 돌렸냐면 좀 많이 한 8분? 아 모르겠다. 10분? 8분? 그 정도. 발간한 거는 고구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더운데 반죽 고구마 먹자 그럼. 아니 손을 씻고 옷 갈아입고 머리 감고 왔어.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 돌리면 이렇게 빠져 말라요. 과자처럼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거든요. 이게 지금 식어서 굳었어. 이빨 약한 분은 강냉이 나갈 맛이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. 맛있어요. 근데 물에 찍어바른 막 먹으면 맛있거든요. 질도 약간 하나밖에 못 먹을 것 같아. 딱딱해서 나중에 에어프라이기도 돌려먹어야겠다. 아니면 너무 포근해져서 맛이 없으니까 전자레인지 돌려도 될 것 같아요. 물 조금 부은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. 아니면 프라이팬에 구워 먹든가. 프라이팬에 굽는 게 제일 맛있을려나? 고구마 말랭이 맞나요? 맛있다. 간식으로 딱이야. 몇 개 좀 집어먹다가 나가야겠다. 그러니까 얘는 말랑이야. 고구마 말랑이 같아. 딱딱한 거는 부분이 좀 질긴 윗부분이거나 아니면 많이 굳은 부분인 거. 이렇게 말랑이처럼. 먹어보니까 말랑말랑 맛있어. 굳이 뭐 안 담아도 될 것 같아. 따뜻하게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고구마 우유랑 잘 어울리잖아요. 우유 남은 거만 먹어도 이건. 이거 조그마하고. 꿀이야. 살 찌긴 하니까 설탕보다는 그래도 건강해서 괜찮고 맛있거든. 잘 먹어. 좀 짜면 꿀 안 들어갔는데 맛있다. 회사에서도 안 먹고 남은 꿀을 갖고 왔는데 아직 집에 남은 꿀이 있어. 오박사벌 꿀이랑 먼지 묻었. 아이 먼지 묻었다. 아니구나. 문제가 아니라 그 솜이네. 보라색 솜. 그리고 활로윈 물 묻었다. 약간의 꿀을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? 이렇게 뿌려서? 맛있겠죠?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, 여러분들도. 먹어볼게요. 아우, 추워. 맛있어. 말랑말랑한데 나. 약간 그 한약 냄새나. 그래서 꿀 말고 도청이나 물엿 아니면은 올리고당에 찍어도 돼요.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꿀도 너무 맛있어요. 냄새가 좀 이상해서 그래. 한약만 맛있어. 맛있는데? 맛있어 맛있어. 아 꿀도 맛있어. 도청도 아니어도 되고 같아. 아니, 처음에는 냄새가 왜 이래 이랬는데 꿀 특유의 냄새일 뿐이지 달콤하고 맛있는데요? 전 그냥 꿀이라 먹어야겠다. 우유도 좀 맛있게. 말고 진짜 맛있어. 180도에 10분이었나?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막 그렇게 됐을 거예요. 그리고 안 익으면 좀 더 구우면 되니까 5분 10분 더. 일이 잘 안 풀려서 우울한지 먹으면 맛있는 맛이랑 좀 만족되는 맛이거든요. 내리 만족하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달콤해. 굳이 간식 과자 막 사 먹을 필요 없어. 다용 간식이에요. 딱이야 딱. 진짜 좋아요. 난 막 소리도 좋죠. 말랭이 딱딱한 거 먹는 맛. 오늘 아침에 또 스트레스받게. 어제 나 배신한 고객님이 문자를 해준 거야. 엄마가 하지 말랬다 이러면서. 아 이게 뭔 핑계야 성인이. 기분 되게 나빴어. 아침부터 기분 더러운데 이런 것도 먹으면 좀 기운이 충전이 되죠. 좀 하기 충전? 그리고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이번 달 너무 우울했는데 잘겠죠? 맛있어.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자연 간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.
과자로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안 좋고 살만 찐답니다. 갑자기 이거 때리냐고요? 너무 살쪘어. 그 다음에 목에 조금 막혀. 꼬리랑 같이 안 먹으면 목이 막힌다. 단고구마가 아닌데 이거 호박고구마인데도 목이 마르면 단고구마는 진짜 난 이상할 것 같아. 근데 따뜻한 것도 괜찮을 수 있어. 왜 말랑말랑한 게 굳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술 한 바퀴 빈둘면서 뿌려봤어요. 맛있겠죠? 비주얼은 합격 아닌가? 근데 보기 좀 흉하네요. 아닌 음식들이 원래 보기가 좀 흉해. 근데 맛은 있어.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삥 눌러서 조금만 칩처럼 먹어보세요. 약간 이거 과자로 팔아도 될 것 같은 맛이야. 좀 손나게 맛있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에어프라이기에서 딱 돌렸을 때 삥 하고 나왔을 때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제가 한번 먹었었어요. 한번 처음 안 좋아가지고 좀 시켜서 먹어야 하자고 놔둔 건데 식으니까 덜 맛있어. 따뜻하게 드세요. 그 가래떡처럼 따뜻할 때 꼴찌거든 다 먹으면 와 미쳤다. 이게 바로 이 맛이지. 추워서 온풍기를 가까이 주는. 아 추워. 날씨가 너무 추워요. 그저 먹기만 하는 영상. 맛은 있다. 과자 맛나. 얇은 것도 먹어봐. 떡대기도 맛있어.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. 나는 맛있어.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안 받았다니까 기분이 이상해요. 그러니까 아침에 스트레스 받아야 될 상황이 맞는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피하고 싶은 그런 거 아세요? 스트레스 사람이 너무 많이 받으면 피하고 싶어. 도망치고 싶어. 약간 자포자기하게 되는? 다 포기하고 싶다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맛은 있잖아요. 나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몇 분 남았냐? 30몇 분이네 지금. 40분, 50분, 지금 30분 남았어. 그 안에 머리도 말리고 했는데 피샤 꼭 막혀 이제. 또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? 사회생활 참 치이고 힘들고 돈도 문제로도 힘들고 내야 되는 돈도 많고 빚만 생기는 빚쟁이가 되고 제 신용등급 떨어지는 소리와 맛있는 걸 먹는 소리. 근데 소리가 딱히 좋진 않을 것 같아. 그래도 맛은 있다. 아침부터 밥 대신에 간식으로 이거만 드셔도 따뜻하게 차가운 건 이빨이 아파 따뜻해가지고 그거 맛있으면 드려. 맛있다.